네, 안녕하세요. 앙쌤 철물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보통 화장실에 거울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칼부러를 받고 그 거울 고정하는 그 브라켓을 걸고 작업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제가 조금 웬만한 거울들은 그냥 드릴을 안 받고 그냥 양면을 설치를 해서 그다음에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예,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 방법을 좀 오늘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제가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준비했고요. 그다음에 양면, 그다음에 걸레, 그다음에 칼, 그다음에 실리콘을 준비했어요. 이걸 붙이고자 하는 여기 이 면적에다가 여기다 이게 붙일 거예요, 지금. 자, 어떻게 붙이냐면 일단 먼저 붙이고자 하는 이쪽 그 면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.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고, 그 다음에 거울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. 아까 다 제가 닦아놨으니까 닦아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이런 양면을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, 네,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도 한번 해주시고, 그리고 중간에다 한이 정도 한번 해줄게요.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양면을 띄시고 여기 그런 다음에 이 안에다가 실리콘을 좀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듬뿍. 듬뿍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고 붙이고자 하는 곳에 얘를 그대로 갖다가 타일 라인에다 붙이면 좋겠지요, 아무래도.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내가 딱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꾹 눌러주시면 사실 이게 안 떨어져요.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데 이제 혹시라도 몇달 뒤에 열을 받고 뜨뜻하면 얘가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실리콘을 그래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 실리콘 혹시 위에다 물 들어갈까봐 물을 한번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고, 물론 옆에도 해주면 좋겠죠? 이렇게 한 번에 마감을 해주시고, 손으로 살짝 뭐 문질러도 되고요. 아니면 이쁘면 그냥 놔도 돼요. 아니면 헤라를 살짝 해도 되고요. 이렇게 하고, 이쪽도 마찬가지로, 이렇게 해서 손으로 쑥, 밑에는 굳이 물이 안 들어가니까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제가 화장실에 거울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. 자, 이거는 누구나 예, 양면 테이프하고 실리콘만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. 자, 오늘 간단하게 영상을 담아보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